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에 미사일을 쏘겠다며 러시아에 엄포를 놨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사일이 갈 것이니 러시아는 준비하라며 시리아 공습을 시사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를 향해 자국민을 죽이는 걸 즐기는 독가스 살인 짐승의 조력자가 되면 안 된다고도 비난했습니다. We stand ready to provide military options if they're appropriate, as the president determined. 러시아는 미사일은 테러리스트들을 향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화학무기 공격이 시리아 반군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는 러시아는 앞서 미군이 공습하면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며 미국의 군사 행동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Воздержитесь от тех планов, которые вы, возможно, вынашиваете по Сирии.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볼리비아의 추가 회의 소집 요청에 따라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를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